자, 39페이지 18번. 자, 중심이 A, B고 반지름이 4인 원이 1,0하고 3,0을 지나는데요.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, X좌표는 1,3, 3,0이다. 자,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보면 중심의 X좌표, 중심의 Y좌표, 반지름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모두 몇 개? 3개죠. 그럼 조건이 반드시 3개가 주어져야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는 중심의 좌표 두 개의 미지수이고 반지름은 주어졌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? 자,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은 두 개만 줘도 충분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 중심이 A,B니까 S-A의 제곱, Y-B의 제곱은 4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, 이때 이 미지수 A와 B를 구하기 위해 먼저 1,0 대입할게요. 1,0 대입하면 1-A의 제곱, 0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의 제곱은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이에요. 이렇게 16. 자, 그 다음에 3,0을 지나니까 3-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도 16. 그리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은 16.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. 자, 이거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빼볼게요. 그러면 a제곱, a제곱, b제곱, b제곱, 16, 16 소거돼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개를 빼니까 4개. 마이너스 4개 넣으니까 a는 얼마? 자, 그럼 A 대신에 이제 2를 대입을 해볼게요. A 대신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죠. 자, 1 플러스 B의 제곱은 16. 그래서 B의 제곱은 얼마예요? 15예요. 자, 여기서 원하는 것은 바로 A 곱하기 B의 제곱. 따라서 A는 2, B의 제곱은 15 곱하니까 답은 30.